슈퍼맨도 실력이 저 정도입니다. 저희 아빠와 함께 해볼까 하네요. 좋아하는 옛날 노래인데 내가 찾는 아이 곡입니다. 코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맞으네요. 아, 전혀 준비되지 않아요. 같으면서도 어떤 리듬을 타고 목소리로 그 표현을 하는 거지. 정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길게 뭐 말할 것 없이 바로 보여드리면 Say ho Say ho ho S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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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정말 우연찮게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난 게 어떤 인연 같아요. 예. 저희가 이따가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이 인연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게 뭐 이름에 대한 게 살짝 예
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데요. 오늘 공개할게요. 네. 어제도 공개했는데 뭐. 네. 사실은 슈퍼스타 K라고 아시나요? TV 프로그램? 예. 오디션 프로그램에 탑 20까지 갔던 이보경이라는 가수예요. 예.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루다 이루리 그래서 이루리. 예. 홍대에서도 개인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예. 피아니스트면서 가수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또 두 분이 또 예, 형제세요. 자매. 예, 자매세요. 예, 남자들만 또 보니까 예, 자매셔서 예, 오늘 또 어려운 자리 때 같이 모시고 내려왔어요. 최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혹시 뭐 국악을 많이 아시나요, 여러분들? 예. 예전에 제가 첫 팀을 한 팀이 슬기둥이라는 팀이에요. 아세요 혹시? 예. 예, TV에 나와, 그 뭐지, 교과서에도 나오고, 예. 슬기둥 멤버입니다, 제가. 예. 오래됐죠. 예. 그래서 활동을 하다가, 타악으로 공명이라는 팀 아시나요? 예, 공명이라는 팀을 제가 또 만들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다가, 예. 잘 나갔어요, 아주. 예. 그러다가, 2003년도에 이제 후를 결성합니다. 근데 후를 결성한 이유가 있어요. 예. 한국 음악이요, 참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소외되어 있더라고요. 홍대 딱 가보시면은 가장 소외된 장르가 있습니다. 딱 두 장르예요. 뭔지 아세요? 두 장르. 뭐가? 예. 하나. 예. 헤비메탈이에요. 예. 헤비메탈하고 국악이요. 예. 그래서 국악하는, 제가 헤비메탈을 하는 분들 되게 많이 알거든요.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훌이라는 팀을 조금 더 대중한테 편안해 가기 위해서, 예, 뭔가 좀 쉽게 말하면은 밴드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활동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집 같은 하우스 콘서트를 먼저 했어요. 해외에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데는 다 저희가 다녔고요. 그러는 와중에서 저희가 약간 이제 좀 휴식기를 갔다가 이제 착한 씨를 만난 건데,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데 있어서, 예,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예, 저희의 든든한 응원이, 응원자가 되어주시지 않을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다 올해 마지막으로 소원 좀 성취하시고, 예, 행복하시라고, 태평성대하시라고, 예, 저희가 태평과 희망과, 예, 태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너의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사를 지닌 곡인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바라는 것들 그리고 희망들, 소망들 다 이루어지는 그런 남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ummer of the Rainbow 들려드릴게요. 아.
birds fly beyond the rainbow. Why, oh, why can't I? 차칸이 약간 중국어 같은데요. 차칸! 차칸! 예. 그래도 되게 좋습니다. 이번에도 민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요. 예. 이게 참 민요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신곡도 되게 많아요. 저희 곡, 뭐 푸른나무 이야기라든가 아까 뭐 보이지 않는 뭐 여러가지 곡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저희가 민요를 일단 많이 알리려고 아리랑도 쓰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차에서 생각한 거는 이쪽에 보성 아리랑을 제가 한번 저희가 새로 각색을 해서 한번 만들어보면 또 어떻겠냐. 사진 아리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잔치를 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박수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생각했는데 그대
감사합니다.